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.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에 갔느냐. 청춘아 씨. 네. 네. 송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한 무대라고요.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 무명 시절에 송혜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고 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바치는 무대를 다 같이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. 선생님,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무명 시절에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 노래를 하고 그로부터 한창 지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분들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뿌듯하시겠어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렇게 신바람 나게 또는 울적하게 또는 찌릿하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났던 것이 금년에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제가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께서 이 노래자랑에 나와서 하셨던 기억들을 하시고 인사가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오늘인 것 같아서 열심히들 하셨다.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